32인치 FHD 모니터? 아니 지금 나를 돈으로 사려는 겐가? 그러기엔 3080 나를 위해 수하기엔 충분했다. 어? 아이 촬영하려고 했어. 대본까지 다 준비했다고. 시청자의 질문을 받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시간, 이르바야 Q&A. Q&A는 양식 리뷰보다는 가볍게 그러면서 간지러운 구석들은 시원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멜 CM310 GC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독특한 디자인도 그렇다고 심플한 디자인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게이밍 모니터스러운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런지 후면에는 RGB LED가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럼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32인치 FHD 그리고 VA의 커브드 패널, 주사율은 165Hz, 응답 속도는 오버드라이브 상태에서 G2 지기준 5ms입니다. 얼마 전 저희 K사존에 이 제품에 대한 글 간략하게 한번 올렸었는데, 야 이건 뭐 암드바, 인텔바, 엔비디아바, 앱 등이 할 거 없이 그냥 대통합. 야 대단해. 솔직히 이 모니터 좋은 소리 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내가 형 32인치 FHD도 쓸만해요 이딴 소리 하면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까기보다는 무엇이 이 제품에서 아쉬운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보자고. 우선 첫 번째로 32인치의 FHD, 아마 이 점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가독성 부분 때문이에요. 지난번 27인치 4K 모니터에서도 이 가독성에 대한 문제 가장 큰 화두였는데 이 녀석은 다른 의미로 가독성이 좋지 못하죠. 실제로 이 모니터의 PPI는 69.8 PPI로 81 PPI인 27인치 FHD 모니터보다 픽셀 간격이 더 넓은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화면의 글자가 뿌옇게 표시되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거 참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오직 게임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아 이거 그렇게 못 봐줄 해상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4K? 뭐 많이 봐줘서 QHD 미만으로는 해상도 취급 자체를 안 하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게이머들이 FHD 모니터를 사용 중이고 그래픽카드도 1060, 1660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이런 게이머들도 이렇게 큰 화면 쓸 자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칭찬받을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VA 패널과 165Hz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이 VA 패널의 장점이 뭡니까? 바로 명암비죠. 보통 이런 저가형 모니터에서는 IPS 혹은 VA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명암비를 측정했을 때 거의 모든 환경에서 4000:1을 넘는 모습이죠. 더불어 아쉽다고 지적한 밝기 부분도 측정했을 땐 100% 기준 325.9 칸델라가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색온도는 120 칸델라 기준 7979 켈빈이 측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 게이밍 모니터들보다는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주는 이 165Hz 높은 주사율의 이점은 뭐 이미 달코 다른 만큼 얘기했으니까 이 주사율과 같이 나오는 응답 속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 카멜 측에서는 오버드라이브를 켠 상태에서 G2G 기준 5ms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측정했을 때 높은 환경에서 10.9ms로 측정되었습니다. 아니 모니터 시장은 응답 속도 뻥치는 게 트렌드인가요? 아니 어디는 자꾸 G2G 기준 1ms라 말해놓고서는 측정만 하면 3-4ms 나오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냥.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응답 속도가 느려도 이 시스템 지연 시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카멜 CM310GC는 프레임 제한 없이 G-Sync 호환 기능을 끈 상태에서 13.3ms가 측정되었습니다. 에디씨 방금 G-Sync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인증받은 제품 맞나요? 이래서 눈치 빠른 놈들은. 민수씨 잠깐만 여기 봐주시겠어요? 이 제품 다나웨에 검색하면은 프리싱크가 나오고 스펙 시트를 보면은 G-Sync 컴퓨터기도 있고 실제로 제어판에서도 활성화는 됩니다. 그런데 공식 인증은 아니에요. 왜 그랬지? 물론 일부에서는 저렴한 32인치 수요층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제품은 가격이 결정지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게이밍 모니터들은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나웨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제품 최저가가 247,000원, 초무결점 제품이 267,000원.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초무결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바로 이 초무결점이 카멜이 꺼낸 비장의 카드인 셈이죠. 이 제품의 불량화소가 단 한 개라도 발견 시 AS가 가능하다. 야 이거 뭐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 아닌가요? 사실 이 불량화소 이게 모서리에 있으면은 안 보여서 상관이 없는데 이 가운데에 박혀 있으면은 아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카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점, 흑점 이 불량화소를 단 한 개라도 발견하면은 바로 교체해준다는 말이죠. 이 점을 통해 평가해봤을 때는 저가형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제품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경쟁력 있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멜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이 모니터함으로 매우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OEM스러운 스탠드 말고 카멜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니터 암 이거 딱 하나 들고 나왔었으면 이 모니터 시장 전체에 확실한 임팩트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QMA의 탑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1060, 1660 정도인데 큰 게이밍 모니터 한번 써보고 싶은 게이머분들. 두 번째, 불량 화소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게이머분들. 세 번째, 모니터에 30 이상 쓰는 건 사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이머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카멜의 모니터 상당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엔 이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 되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 무결점이라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스펙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죽어도 32인치 FHD 모니터는 못 쓰겠다 뒤돌지 마시고 그냥 다른 제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 아쉬운 점이 있는 제품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카멜이 일반적인 소비자 모니터 시장에 발을 들였고 나름 공격적인 카드도 준비했다는 점은 오히려 앞으로를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카멜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QM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과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케바!